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Attention Now 인피니티 BGM의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본업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계속 보내드릴 텐데요.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자,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제목과 부른 사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을 먼저 보내드릴 건데요. 이 곡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드라마에 나왔던 곡입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일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시죠.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인피니티 BGM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를 듣고 계시고요. 어텐션 나우의 화요일 인피니티 BGM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여기저기서 뭐 배경음악으로 삽입곡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음악들 모아서 뭐 게임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 듣고 오신 첫 곡 누구 노래인지 맞춰보셨나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오스카가 부른 눈물자리라는 곡입니다. 어? 오스카가 누구야? 오스카가 누구냐면요. 오스카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배우 윤상현 씨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이 바로 오스카예요. 네, 오스카라는 캐릭터는 시크릿 가든에서 이제 나이가 좀 든 소위 한물간 아이돌이었죠. 한물간 아이돌로 나와서 한물 갔을 뿐만 아니라 약간 철없고 예, 그 나쁘게 말하면 나이가 못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였는데 아이돌 역할이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장면도 있고 무대에서 막 춤추는 장면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윤상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이 드라마가 이제 끝나고 나서 OST 앨범이 나오죠. 보통 OST 앨범에 좀 몇 곡 담겼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이고요. 가사도 이제 그 윤상현 배우가 맡았던 오스카라는 배역의 처지와 상황과 잘 맞아서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곡이죠. 네. 사실 제가 드라마 볼 때 그 주인공, 주연보다 약간 조연들에 좀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시크릿 가든 볼 때도 오스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을 다 맞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업이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을 조금씩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노래는 누가 부른 노래고 어디 나왔던 노래고 제목은 뭐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퀴즈 바로 나갑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좀 쉬웠나요? 네, 정답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마리아라는 곡이었습니다. 부른 사람은 배우 김하중 씨고요. 김하중은 배우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속사에 처음 들어갈 때도 이제 가수 연습생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사실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등장한 여러 작품에서 OST를 맡아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곡이고요. 이 영화가 나온 2006년 무렵에는 제 또래들 중에서는 이제 노래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노래방 가면 다이 노래 불렀어요. 목이 찢어지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노래가 불러보면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남자 키로 바꿔서 불러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운 부분이 많고 어려운 노래인데 배우 김하중 씨가 이 노래를 굉장히 멋지게 소화를 해서 영화 홍보에도 쓰이고 영화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네, 미녀는 괴로워로 이제 스타덤에 오른 김하중 배우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앨범을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무명 가수들도 많은데 자기가 좀 떴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앨범을 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맡은 역할도 좀 그런 역할이었죠. 외모 때문에 이제 무대에 서지 못하고 목소리만 빌려주는 가수였다가 이제 성형수술, 전신 성형수술을 하면서 스타가 되는 가수의 역할을 맡았고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는 흥행 순위가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660만 명의 관객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 들었고요. 자, 이번에도 영화 음악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문제 보내드릴게요. 들으면서 누가 부른 노래인지, 어떤 영화에 나온 노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박보영 씨, 배우 박보영 씨의 목소리로 자유시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나왔던 영화는 과속 스캔들이죠. 주로 아역 또는 뭐 고등학생 역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던 배우 박보영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역할을 맡으면서 또 스타덤에 오르게 된 그런 영화였고요. 과속 스캔들 2008년 영화이고 2008년이라는 연도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수능 끝난 할 일 없는 고3 학생들을 극장으로 초대해서 자기네 학교 이제 입시 설명회도 하면서 영화를 보여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죠. 뭐 수능 끝난 고3이 뭐 마음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이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기였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잘 즐겁게 보고 정말 오랜만에 깔깔깔 웃으면서 봤어요. 영화를 과속 스캔들 정말 재밌는 코미디 영화죠. 그리고 깔깔깔 웃으면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저랑 그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원더걸스의 소희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한 거죠.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영화 보고 나오는 길에 그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손가락질 딱 하면서 봤냐? 예. 그만큼 이제 박보영 씨의 매력에 이제 둘 다 엄청 빠진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나오면서 야 봤냐? 네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과속 스캔들에 나왔던 자유시대 들었고요. 훨씬 더 유명했던 노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가 영화에서 훨씬 더 중요한 장면에 나와서 자유시대는 약간 흘러가는 지나가는 노래로 나왔고 아마도 그건이 훨씬 중요한 장면에 나와서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도 그거는 박보영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박보영 씨가 립싱크를 했고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홍민정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 특집에는 맞지 않아서 재생목록에서 빠졌고요. 다음에 언젠가 뭐 들을 날이 있겠죠. 우리 방송에서 한번 들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틀 거니까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분은 사실 본업이 원래 가수였던 분인데 가수가 아니게 더 이상 가수가 아니게 되었죠. 다른 일로 전업을 하셨고 전업을 한 이후에 이제 부른 노래여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듣고 오시죠.
네, 반주가 나오는 순간 혹시 강수진 성우의 목소리로 다들 많이 기다렸지라는 환청이 들리셨나요? 들리셨다면 이누야샷에 되시군요. 네, 이누야샷 4기 오프닝, 한국판 4기 오프닝 서현진 씨가 부른 그립이었습니다. 서현진 씨는 지금에서는 이제 지금은 배우죠. 배우로 훨씬 더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죠. 네, 이 서현진 씨가 부른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OST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뭐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누야샤 OST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등장하지 않았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궁 드라마 궁의 OST도 부른 적이 있고요. 배우이지만 본업인 배우 외에도 이렇게 노래로서 우리를 많이 즐겁게 해주는 분입니다. 서현진 씨 이야기 나온 김에 뭐 퀴즈는 아니고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궁 OST입니다. Give Me a Little Try라는 곡이 있어요. 궁 OST 좋은 곡들 되게 많죠. 뭐 Perhaps Love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유명한 노래들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한 노래이긴 합니다. Give Me a Little Try가.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궁 OST에 이런 곡도 있구나 하고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예,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실 것 같아요. 서현진 씨의 목소리로 Give Me a Little Try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Attention Now의 Infinity BGM을 듣고 계십니다. 서현진 특집 아니고요.
본업을 잊은 사람들 특집입니다. 본업이 가수가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OST나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또는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궁 OST였던 Give Me a Little Try라는 곡이고 배우 서현진이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현진은 이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고 이제 OST만 불렀고요. 궁이 이제 방영 당시에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당시 그때까지 없었던 드라마였죠. 예. 황실이 유지되고 있는 가상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황태자와 황태자 B가 된 고등학생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인데요. 주인공들이 그 지금 다시 이제 보면 뭐 좀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 다시 보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주연 배우들이 좋게 말하면 연기가 풋풋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연기를 정말 정말 못합니다. 주연으로 이제 윤은혜 씨가 이제 신채경 역할을 맡았고 주인공 신채경 역할을 맡았고 황태자 역할을 이제 그 전까지 모델이었던 주지훈이 맡았죠. 주지훈 씨가 맡았고 또 이제 조연으로 굉장히 비중이 큰 조연으로 UN 가수 그룹 UN의 김정훈 이제 배우로 거의 배우로서 처음 활동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정훈 씨가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송지효 씨가 지금은 런닝맨으로 친숙해진 배우 송지효 씨가 극 중에서 민효린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에 워낙 빠져 살았던 궁 팬이어서 민효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실은 저는 송지효 씨가 먼저 생각이 나요. 궁이라는 드라마도 원작은 이제 원작은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였고 원작은 만화고 드라마가 나오고 나중에 뮤지컬로도 다시 한번 제작이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설정도 굉장히 황실이 있는 대한민국 황실이 있으면 대한제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황실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설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이 설정의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황실 가계도나 이런 것도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드라마 내용도 그때 감성으로는 굉장히 그때 어떤 간질간질한 10대 사춘기 10대의 감성을 자극하기 좋은 굉장히 그런 내용이었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이제 주인공 여고생인 신채경이 진짜로 이제 황태자와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는데 결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말 이제 원래 황제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황태자 이신은 황태자 자리를 그냥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고 황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등장인물이 황제가 되는 이제 결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태자 이신과 신채경은 이제 둘의 사랑을 찾아 떠나가고 이런 결말이었는데 시작부터 해서 결말까지 단 한 회도 거를 회차가 없는 매회가 아주 매회가 즐거웠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5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방영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궁은 이제는 좀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보려고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혹시라도 황제가 있는 황실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이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했던 드라마니까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지훈 씨의 팬이거나 신채경의 팬이거나 신채경이란다 윤은혜의 팬이거나 주지훈의 팬이라면 꼭 참고 한 번은 다시 볼 만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궁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만화 원작이었던 드라마 궁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화로 좀 이야기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웹툰에 음악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제 웹툰이 그 웹으로 보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잖아요. 웹으로 보는 이 웹 환경이다 보니까 많진 않지만 가끔 음악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죽음에 관하여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 이 지금 들려드릴 음악도 웹툰 음악이었습니다. 어떤 웹툰이었을지 어떤 작가가 만든 음악일지 한번 들으면서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곡은 웹툰 전자오락 수호대의 예고편 음악이었던 가스파드 작가의 우리가 게임을 굴린다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스파드 작가는 데뷔작은 이제 일상 개그물이었죠. 선천적 얼간이들이라는 일상 웹툰이었는데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만화로 그렸는데 그게 거의 어지간한 시트콤 저리가라 할 정도로 소재도 굉장히 재밌는 소재가 많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지 싶은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냈던 웹툰이었어요. 저는 그 선천적 월간이들을 처음 봤던 게 군대 있을 때 면회 온 친구가 이제 그 타블렛으로 요새 진짜 재밌는 웹툰이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줘서 같이 봤었거든요. 면회실에서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거의 뒹굴면서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도 웃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웹툰이었고 이 가스파드 작가가 이제 그 본인의 일상을 가지고 그렸던 그 선천적 얼간이들 연재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연재한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의 공식 예고편에 이렇게 음악이 달려서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인데 음악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가지고 예고편이라고 이렇게 웹툰을 연재하기 직전에 내놓은 거죠.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제목에서 좀 짐작을 하실 수 있듯이 전자오락 이 웹툰은 게임 세계를 지키는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어떤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회사죠 이제 게임 세상 속에 어떤 가상의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에서 게임 속에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상점 주인도 필요하고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 뭐 엑스트라들도 필요하고 적군도 필요하고 아군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그 인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물 또는 뭐 괴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고용해서 파견 게임 세상 속으로 파견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파견하고 이 게임 세상을 관리하고 이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어떤 음모에 휘말려서 고전 게임 부서로 발령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좌천이 되면서 고전 게임 부서로 좌천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웹툰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재를 했는데 꽤 장기 연재를 했죠. 중반부쯤에 저는 처음에 보다가 한 중반부쯤에 전개가 좀 늘어지는 느낌인데 해서 한번 멈췄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2022년쯤인가? 완결이 났었네? 완결된 지 좀 됐네? 어디 한번 다시 봐볼까 해서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요.
아, 완결 이후에 다시 보니까 복선을 회수하는 능력이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그전에는 이 가스파드 작가가 그전에는 일상물만 그려서 스토리를 짜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정말 단한 컷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모든 컷이 복선이고 심지어 그 복선 떡밥들이 모두 결말에 가선 회수가 되는 굉장한 작품이니까 웹툰 즐겨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한 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못하면 한해더 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는 성우들이 부른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업이 성우이신 분들이 부른 노래들 쭉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곡은 분위기가 아주 많이 어둡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하시죠. 계속해서 밀어넣었지. 난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 참 다행이야 그 모든 일이 꿈이어서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되어서 랄라릴라릴라 라라 라릴라릴라 그들이 날 데려간 그곳에 많은 이들이 죽어있었어 아니 살아있었어 그 짐승은 바로 당신을 선택했고 나는 보았어 그들이 당신에게 하던 끔찍한 짓을 또 내 친구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았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당신의 살갗이 찢어발겨 당신의 내장을 꺼냈지 그리고 그들은 사라져버렸지
긴 공간 속에서 나 울고 있었어. 네, 요나가 작곡하고 김현지 성우가 부른 악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뮤지컬 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이라는 한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OST인데요. 뮤직비디오가 그대로 이제 영화에 삽입이 되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고등어예요. 근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고 횟집 수조에 갇힌 고등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애니메이션일지. 이 파닥파닥은 2012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이 포스터를 보면 그 주인공 파닥파닥이라는 이 고등어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로 높이 솟구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마치 포스터만 보면 아 얘가 코리안 니모구나, 한국의 니모를 찾아서구나 라고 착각하기 굉장히 쉬운 포스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횟집 수조에 있는 잡혀있는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들으셔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에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감독 겸 각본가였던 감독 겸 각본가였던 이대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보고 나면 회한 접시 땡기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이 영화를 언젠가는 봐야지 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미루고 있어요. 리뷰나 뭐 이런 걸로만 보고 야,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거를 알고 노래들을 막 찾아서 듣고 이러긴 했는데 봐야지만 하고 못 보고 있어요. 언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기분이 좋을 때 보면 괜히 막 우울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우울할 때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가라앉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고 언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중간쯤일 때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보고 또 한번 방송에서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악몽이라는 곡을 들었고요. 김현지 성우는 이 곡을 부른 김현지 성우는 그 시계 게임에 디바 역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하실 거예요. 그죠? 유일한 한국인 영웅인 디바 역할을 했던 성우입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죠. 이 뮤지컬 분위기 잘 살려서 이 어두운 분위기도 잘 살려서 노래도 잘하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좀 유명할 법한 역할로는 마이 리틀 포니에서 핑키파이 역할을 맡아서 이 핑키파이가 또 극중에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 캐릭터라고 해요. 또 그 노래들을 다 소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파닥파닥의 OST 악몽 들어봤고요. 뭐 영화 포스터 얘기나 이것저것 할 얘기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일단 노래를 좀 더 들어야 되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성우가 부른 노래이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게임 음악입니다.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재료는 오직 아크라시아 더 힘차게 두들겨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게 저기면 돼 심각해지지 말고 조금의 불안감도 잊혀지면 곤란해요 우리들의 즐거운 단어 소리에 템포를 맞춰 가끔 망치 소리 전설의 골짜기 탄생한다네 Cheers! Cheers! 탄생한다네 무기는 그냥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야.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에센스. 그걸 바운투르가 만드는 건 넌센스. 누가 봐도 인기는 로맨틱. 자,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망치질의 템포를 맞춰 모두가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 우리 인생을 노래만 새 새벽이 온다 해도 우마를 산만의 영원히 울려 퍼진다네. 뭔가의 이야기도 울려 퍼진다네. 전설의 무비도 울려 퍼진다네. 예산하게 노래도 우마를 예전설 네, 이장원 성우와 가수 고은이 부른 로맨틱 웹폰 들으셨습니다. S사에서 만든 L모 게임, MMORPG 게임인 L모 게임의 이제 삽입곡이고요. 뮤지컬 톤이죠. 게임 내 모든 음악이 이렇게 다 뮤지컬 톤인 건 아니고 이 게임은 사실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그 게임 회사들이 가끔 자사 게임 음악들을 이렇게 모아서 콘서트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KBS 교향악단과 함께 콘서트를 열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KBS 교향악단과 마포 구립 뭐 어린이 합창단, 천안 시립 합창단 등등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 게임의 음악을 가지고 콘서트를 했었고요. 또 이 음악팀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자기들이 이제 게임 음악을 만들 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또 이 장르는 처음 도전해봤는데 뭐 그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제 원래도 좋은 게임 음악들이 굉장히 많지만 유난히 또 음악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뮤지컬 음악이, 뮤지컬 톤의 음악이 게임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되었고요. 로맨틱 웹폰 가사의 내용은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플레이어겠죠. 주인공을 위한 어떤 전설의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장원 성우는 드워프 전담 성우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 과거에 이제 흔히 난쟁이라고 번역을 했었던 이제 북유럽 신화와 톨킨,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세계를 거쳐서 이제 정립된 어떤 드워프라는 종족의 상이 있는데, 키가 작고 약간 체구가 옆으로 좀 퍼져 있고 광산을 잘 운영하고 뭐 보석을 좋아하고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랑 이 성우의 목소리가 너무 잘 맞아서 드워프 역할이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등에 나오면 십중팔구는 이장원 성우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워프의 목소리, 낮고 굵은 이 드워프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녹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OST를 부른 적이 있을 정도로 또 노래 실력도 출중한 편이어서 이렇게 명곡들이 탄생을 하곤 합니다. 로맨틱 웹폰이 포함된 L 게임의 음악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특집으로 모아서 또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그 특집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사실 준비해온 곡이 조금 더 남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5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인데 이제 퀴즈로 내고 넘어갈 순 없죠.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가야겠죠. 영화 라디오스타의 삽입곡입니다. 비와 당신이라는 곡이고요. 럼블피쉬가 부른 버전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라디오스타의 주연 배우인 배우 박중훈 씨가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비와 당신을 마지막 곡으로 골라왔고,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는 왕년에 잘 나가는 스타였던 어떤
박중호 씨가 이제 가수 역할로 나오는데 왕년에 잘 나가는 스타였던 이 가수가 지방 라디오 방송국으로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 라디오 방송국으로 그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소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보시면 이 극 중에서 박중호 씨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모습이 약간 공동체 라디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전달을 하고 뭐 전화로 사연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그 시골에서 고스톱 치던 할머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고스톱이 사람마다 알고 있는 룰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룰이 맞네 내 룰이 맞네 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룰이 맞냐 저 룰이 맞냐 해가지고 박중호 씨가 자기가 아는 룰을 얘기를 하니까 거봐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그렇다잖여 이러면서 고스톱 치는 할머니들이 싸움을 멈추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라디오가 되어서 성공한다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뭐 공동체 라디오의 모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공동체 라디오는 주민분들이 직접 와서 방송을 하죠.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주민분들이 와서 주민 DJ들이 현재 방송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방송들도 매일매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을 하러 방송국에 많이 찾아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의 OST였던 박중호 씨가 부른 비와 당신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인피니티 BGM 진행자 이창민이었습니다. 조용하게